너무 색깔이 예쁜 것 같아. 또 봐도 예뻐.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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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 오, 너무 좋아. 저희 지금 84A 한번 볼 건데요. 이게 보통 우리가 신발장에서 있는 손잡이랑 좀 달라요. 이렇게 돼 있네요. 약간 진짜 포인트 준것 같아요. 포인트 주려고 한것 같은데. 그리고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저 진짜 이거 너무, 이런 색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레이 색깔인데 되게 고급스러운 파스텔 톤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좋아요. 일단 열어볼게요. 신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잘돼 있고, 그리고 이거 좋은 거 있어요. 얘가 낮잖아요. 낮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신발 하나는 충분히 넣었다 뺐다 할수 있는데, 이게 높으면 신발 넣기도 애매하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수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이 정도 사이즈에는 조금 긴 신발, 네, 그런 거 넣을 수 있고, 밑에는 뭐 발목 이상 올라올 수 있는 게 이렇게 딱딱하게 구분을 잘 해놨어요. 이런 건좀 센스 있고 감사하네요.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열어볼까요? 여기도 전부 다 신발을 진짜 이렇게 균일하게 칸을 딱딱 나눈 게 아니라 여러 신발을 넣을 수 있도록 이런 건잘 배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손잡이 좀 마음에 드네요. 아, 진짜 색깔 너무 잘 쓰는 것 같아. 팬트리 공간. 아, 여기는 지금 발코니를 확장을 했을 때 들어가거든요. 골프 가방도 넣고, 캐리어도 넣고, 어느 정도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에 나오거든요. 아, 이 손잡이. 이거 너무 좋네요. 마음에 드네. 바닥이 막 광이 나서 유광이 나고, 얘가 지금 광이 많이 나잖아요. 지금 광이 나거든요. 근데 이 바닥까지 막 광이 나거나 이러면 안 이뻐요. 안 이쁜데, 이 바닥 타일 자체가 지금 완전 무광이거든요. 한번 만져볼게요. 넘어지지 않게. 그러나 진짜 심하게 까슬까슬한 것도 아니에요. 때가 잘안 타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디딤판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색깔을 분리를 여기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넘어지진 않는 거. 이 색깔을 통일해놓으면 진짜 많이 넘어지거든요. 이것도 어쩌면 배려죠, 사실은. 세심한 배려를 한것 같아요. 여기 지금 슬라이딩 도어가 있거든요. 이게 유성 옵션이에요. 유성 옵션인데, 항상 제가 호반에서 느끼는 건데, 이런 유리 제품, 그리고 이런 뭐 이렇게 표면, 그런 이런 재질들을 좀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색깔도 잘 쓰지만 뭐 진짜 허접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진짜 이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 하여튼 이 광택을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어요. 직접 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 너무 좋은 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유리 알판 넣어놓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되게 예뻐요, 사실은. 네, 뭐 표현할 수가 없는데 잘 찍어보세요. 잘 보이게. 그리고 이것도 자 보세요. 걸리면 안 되거든요. 여기 들어오는데 우리가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게딱 들어오는데 여기 딱 걸리면은 넘어져요. 근데 이거 보면은 전혀 진짜 한 0.1? 0.12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서 뜬 게, 이 바닥에서 올라온 게 한번 볼까요? 0.2. 진짜 많으면 0.2 아니면 0.1 정도의 턱만 올라와 있거든요. 완전 깎아가지고 안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시중에 지금 우리가 밖에 나와가지고, 이게 물론 유상 옵션이잖아요. 가격 따져보시고 이게 마음에 드시면 여기서 하시기를 저는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슬라이딩 도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바닥을 까가지고 갈아내서 얘를 삽입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밑에 이게 하부 도어, 이 하부에 이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부품이 붙이거든요. 자재를 가져와가지고 붙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뜰 수밖에 없어요. 그 두께라는 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약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안으로 완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 턱이 진짜 0.12 정도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걸리는 게 없어요. 너무 이것 때문에 넘어지진 않거든요.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품이 나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좀 고급스러워요. 재질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이거는 제가 조금 웬만하면 금액 따져보시고 유상 옵션일 때는 따져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주문을 하실 거면 좀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자기 것 같으니까. 색깔도 너무 잘 맞으니까. 예뻐요. 색깔 진짜 예뻐요. 일단 여기는 정말 유광이에요. 그냥 벽면이 자체로 깨끗한 유광이고, 색깔은 베이지 톤입니다. 베이지 톤으로 지금 타일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젠다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흑색깔 빛이 나는 그런 타입으로 들어갔어요. 칫솔, 살균기 들어갔고, 되게 부드럽네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이거는 요즘 거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지금 욕조 자체가 등받이가 이렇게 라운드 젖어가지고 딱 앉아서 살짝 기대주면 반신욕 하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벽면을 일단 요 뭐 톤을 어쨌든 좀 연하고 좀 살짝 진하게 이렇게 줘가지고 색깔 톤을 그런 식으로 좀 맞춰놨거든요. 근데 뭐 회색을 좋아하는, 그레이를 좋아하는 호반이 살짝 베이지를 조금 시켜와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고, 바닥 같은 경우도 바닥은 확실히 진짜 이거는 딱 정해놓은 것 같아요. 정말로 아무도 다치지 않게 가슬가슬하게. 침실 3. 자, 붙박이장부터 한번 볼게요. 유상 옵션입니다. 유상 옵션. 유상이 뭐다? 돈. 돈을 줘야 된다. 열어보겠습니다. 어쨌든 선반 이런 거 이렇게 지금 벌써 DP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옷 이렇게 딱딱딱 수납해도 되고, 백 같은 거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거울 부착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진짜 우리가 요즘에 이불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불을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다들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얇은 이불은 여기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집어넣어도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앞쪽 팩에 딱 넣어가지고 밑에서부터 탁탁탁 넣으면 완전 진짜 깔끔하게 이불 정리하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꼭 이 표면은 지금 색깔이 아주 연한, 진짜 연한 그레이인데, 여기는 어쨌든 이런 표면 재질이 질감이 너무 좋아요. 이거.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지금 전시용 판넬을 넣어놨기 때문에 원래는 요 벽지. 이 벽지가 여기에 전체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벽지는 그레이 색깔이에요. 지금 벽지는 그레이 색깔이고, 이렇게 꾸며놓으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판넬 이렇게 해놓으면, 아니면 이런 벽지에다가 나중에 이런 액자 하나만 걸어둬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방 사이즈는 보통 기본 84 정도에 나오는 기본 사이즈예요. 기본 사이즈고,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창을 볼게요. 창틀은 지금 약간 베이지 톤을 썼거든요.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 나중에 창문 열어놓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여기처럼 지금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방에 침대 보통 기본 뭐 더블 사이즈 정도 넣으면 요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이렇게 넣고 책상 하나 진짜 이렇게 넣어놓으면 여기 앉아가지고 지금 여기가 지금 창이 그래도 꽤 크거든요. 그래서 뭐 여름에 말고 뭐 봄이나 가을에 이렇게 앉아서 뭐 밖에 내다보기도 정말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책상 이렇게 해서 마주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이 정도 띄어져 있으면 이 정도 책상 하나는 들어가거든요. 책상 사이즈가 약 50cm 정도 나와 보여요. 되게 활용하기가 좀 좋은 그런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창이 진짜 좀 마음에 드네요. 해만 잘 들어오면 여기 뭐 진짜 향만 잘 잡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창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창 사이즈가 방 전체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 방은. 여기가 지금 침실인데요. 지금 모델하우스는 침실 2와 거실을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해서 이렇게 지금 뭐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원래 확장을 안 하게 되면은 여기가 지금 벽이 들어오면서 이쯤에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표시가 있는데 들어오면 여기가 방이 되겠죠. 문이 달릴 테고, 그래서 여기는 방, 그 다음에 거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실로 넘어갔을 때 여기도 방향으로 쓴다고 치면은, 창을 따지면은 뭐 창도 지금 보면은 되게 사이즈가 큰 편이라 가지고 환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창이 작은 창이 아니라서. 창문 한번 열어보면, 창문 열리는 느낌 한번 보세요. 통풍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방에서 한 번씩 뭐 열어주면은 방에 공기 회전 다 될 것 같거든요. 이런 거 좋네요. 되게 여기 차이가 길이가 꽤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거실 사이즈가 뭐 어쨌든 한번 앉아볼게요. 왜냐면 제가 앉은 정도의 보통 댁에서는 나중에 이거 그 사이즈가 요쯤 될 것 같거든요. 요쯤 소파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모델하우스니까 조금 뒤로 빠져 있는데 원래는 한 요 정도 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트홀 타일이 5구에 봤던 타일하고 느낌은 비슷한데 사이즈는 훨씬 큰 타일을 써가지고 더 넓어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은 있어요. 역시 주방이 지금 고개 돌려보고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굉장히 크네요.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84에서는 저런 사이즈 안 나오죠. 저 정도 사이즈는 99에서나 나올 수 있는 84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연두 색깔
여기가 84A. 84B는 초록색. 여기 진한 초록, 여기가 84B거든요. 이렇게 배치를 잘 보셔야 돼요. 주출입구, 무출입구 이런 것도 한번 잘 보시고요. 이런 거 허투루 보시면 안 돼요. 자세히 봐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얘가 광이 어떤 광이 나냐면요, 달걀 있죠. 달걀 껍질과 똑같은 정도의 광이 나고 있어요. 유광도 아니고 무광도 아닌 반광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광 같은 경우가 살짝 고급스러운 느낌은 있어요. 살짝의 광이 나니까 이쁘고요. 그리고 이 바닥이 지금 무늬가 좀 많이 화려합니다. 59 타입하고 다르게 59 타입은 무늬가 별로 없는 강마루였고요. 84 타입은 지금 84A 같은 경우에는 마루 자체가 이게 무늬가 좀 많이 화려해요. 무늬 결이 좀 많이 화려하게 보이거든요.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어쨌든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집에 바닥에 뭐, 느낌이 어떤지는 아셔야 되니까. 지금 어쨌든 무늬는 굉장히, 저는 좀 나뭇결 무늬가 많은 걸좀 좋아하거든요. 진짜 나무 같잖아요. 이게 진짜 내가 원목을 진짜 갖다 붙여놓은 것 같은. 거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부엌을 봤을 때 주방이 굉장히 컸는데, 진짜 커요, 그냥. 진짜 크고, 지금 6인용이 들어왔는데, 84 타입의 6인용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는 게 어마무지하게 지금 남아있어요. 여기까지. 이게 거실보다 더커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제가 거실에서 주방에서 거실을 봤을 때 굉장히 큽니다. 여기 앉아서 차 한잔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딱 보면서 이 팬트리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유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유상 옵션으로 지금 모델하우스와 똑같이 할 경우에는 유상 옵션으로 이렇게 일자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딱이 모양으로 들어가는 게 유상 옵션이고요. 그리고 무상 기본 사이즈 기본형일 경우에는 지금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나중에 다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기본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D자 주방이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딱 여기까지 지금 제가 서 있는 거 있죠. 여기에 요렇게 이렇게 D자 이렇게 해서 한요 정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거는 어쨌든 D자형으로 해서 한요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요렇게 요까지 여기가 아니면은 방이 되는 거예요. D자에 들어가고 기본형은 제가 서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이거를 잘 보시고 잘 보셔야 될것 같아요. 헷갈리지 않게 잘 보시면 될것 같고 유상 옵션 할 때는 이제 대형 팬트리와 주방은 이렇게 들어간다. 근데 진짜 이거 뭐 너무너무 넓어요. 뭐 수치적으로 우리가 말해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설명이 지금 안 되죠. 제가 자가 없으니까. 근데 진짜 넓습니다. 일단 문의 질감은 언제나 호반은 이런 스타일을 쓰시나 봐요. 이게 너무 결이 이거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또 어쨌든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 자체가. 어휴. 팬트리 진짜 힘을 많이 주나 보다. 이뭐 운동장에 방 하나 나왔거든요, 지금. 여기 수납은 뭐 집에 있는 온갖 것 수납이 다될것 같아요. 진짜 뭐 수납에 대한 걱정 안 해도 안에 창이 있네요. 창 한번 열어보죠. 이렇게 창이 있으면 아무래도 여기가 뭐 어쨌든 여기도 열어주고 부엌이니까 냄새 빼기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밖에서 이 정도의 팬트리에 선반에 짜려고 한다 가격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쌀것 같죠? 이게 뭐 얼마나 들어갈까? 아니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정도의 퀄리티로 선반에 짜려면 꽤 비싸요. 가격이 다 똑같은 가격이 아니거든요. 우리 뭐 밖에서 이거 새로 짜려고 할때 이런 마무리 면이나 이런 뭐 어떤 쓰는 재질이나 이런 게좀 떨어져요. 쌍기비지떡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되게 이런 마감이나 재질이나 이런 게꽤 좋은 걸 썼거든요. 이런 건 진짜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만약에 유상으로 하게 되면 이런 구성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밖에서 뭐좀더몇개더 구성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쫙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 뭐또 다른 하나 넣어서 보관해도 되고. 팬트리 공간 이렇게 많으면 진짜 좋아요. 주부 입장에서는 너무 살림이 많으니까 어떻게 공간 활용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건 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이 자 안에 계세요. 색깔 이쁘죠? 아이고 아이고. 색깔이
너무 예뻐. 여기 팬트리 문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러 자체가 고급스럽다 보니까 이 전체적인 주방의 색깔을 너무 잘 잡아주고 있거든요. 근데 유성 옵션으로 했을 때 하나가 일자 주방이고 또 하나는 대형 팬트리예요. 네. 일자 주방 그리고 대형 팬트리. 이게 유성 옵션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팬트리 창고가 또 있어요. 너무 수납할 공간이 많아서 보통 다른 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판 같은 경우에는 뭐 인조 대리석이 올라갈 거고 그리고 벽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민자 타일 정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세트로 맞춰놔가지고 항상 뭐 싱크대 상판과 벽면 타일을 같이 세트로 이렇게 맞춰놓으니까 되게 고급스럽고 돈을 좀쓴것 같은 느낌? 그리고 우리가 요리를 할때 벽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타일 같은 경우는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이게 뭐가 튀거나 묻거나 하면 진짜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튀어도 잘 보이지도 않지만 컬러 자체도 닦기도 편해요. 진짜. 관리하기 너무 편하거든요. 너무 좋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리고 일단 사각볼이 들어가 있고, 뭐 음식물 탈수기 기본. 이제 이거는 확장시 들어가는 기본 사이즈예요.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창문이 있으니까 지금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맛동풍. 그래서 요리하거나 뭐 주방에 냄새 빼는 거는 그냥 창문 한번 열고 저기 이제 주방 문 열고 이러면은 금방 냄새가 빠지니까 그건 좋을 것 같아요. 광이 59A 같은 경우에는 이 재질이 무광이었거든요. 무광에. 근데 여기는 지금 광을 넣었어요. 광을 넣었는데 엄청 이렇게 잔잔한 펄을 넣어놨거든요. 예뻐요, 이거. 그냥 이런 펄 없이 그냥 광만 나면 되게 촌스럽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약간 골드빛이 나는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뻐요. 골드빛도 아니고 은빛도 아닌 그런, 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번 보실게요. 수납. 갈집. 한 번씩 이런 거는 다 열어보면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 유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유상은 사고 가스 쿡탑이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고 가스 쿡탑이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유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LG나 삼성, 39 인덕션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오늘 확인 한번 해보시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븐렌지 같은 경우에는 유상 옵션입니다. 유상 옵션이고 지금 모델하우스에 있는 게 고급형인 것 같아요. 고급형이고 일반형은 이게 아까 59 타입에서 봤듯이 그게 일반형. 요것도 지금 색깔을 얘가 고급형은 여기에 좀잘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이런 수납 아일랜드 식탁 같은 경우에는 서랍 한번 오 이런 게 너무 잘돼 있어요. 이거 여기 칼집인데 이게 칼 꽂아놓고 너무 날카로우니까 이렇게 뚜껑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진짜 세심하지 않아요? 너무 세심해요. 그리고 얘도 손가락 길이에 따라서 뽑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넘어지지도 않게끔 진짜 세심하게. 그리고 여기에는 쓸때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이런 레일이나 이런 것도 고가입니다. 좋은 거 썼어요. 제가 이 제품 엄청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 제품인데 고급스럽습니다. 이거는 84 타입의 아무리 이런 구조는 84 타입에서 나오기는 조금 힘든 구조죠. 근데 느낌도 많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아, 진짜 회색 좋아하나 봐요, 호반이. 컬러를 84A 타입과 59C 타입의 세탁실 구조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지금 보시면 세탁기 하나 들어가고, 저도 들어갔어요. 세탁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반. 선반. 이 선반은 뭐, 얼마든지 뗄수 있거든요? 뗄 수도 있고 하니까 이 조절도 가능해요. 낮추기도 위로 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공간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처럼, 뭐, 이렇게, 분리수거함, 이런 거. 갖다 놔도 충분히 될 공간이고, 여기는 실외기실. 여기 문이 달리겠죠, 나중에. 지금은 문이 없습니다. 문이 달릴 거고, 이렇게. 약간 미색깔, 벽면은, 바닥은, 뭐, 당연히,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냥 뭐 표면이 뭐 너무 그래서 미끄러질 만한 그런 건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띄워놓을 거 아니니까. 그리고 어쨌든 전문은 너무 색깔이 예쁜 것 같아. 또 봐도 예뻐. 이 조명이 그냥 정말 깔끔한, 그냥 깔끔한 기본 정도의 그런 느낌이 이제 조명이거든요. 요 사이즈가 폭이 한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깔끔해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사이즈. 지금 얘가 식탁을 6인용 OTP를 해놨잖아요. 근데 4인용 정도면 한 요 정도 내려올 거거든요. 딱 놓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기본으로 하게 되면은 요까지가 지금 방이 되거든요. 요까지가. 그럼 보통 여기다가 뭐 그렇게 했을 때 기본용으로 했을 때 그때는 뭐 4인용 정도의 내가 식탁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요렇게 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고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고, 이것처럼 이렇게 딱 놔두시면 조명하고 세트로 되니까 떨어지니까 요거는 그렇게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좀 잘 해놨으니까 호반이 뭐 조명이나 색깔이나 이런 건 잘 썼으니까 그런 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재질이 자꾸 감탄을 하게 되네요. 재질이 좋아요. 다 유상 옵션이에요. 얘가 지금 별도 품목인데, 일단 이건 지금 모델 하우스에 나와 있는 이런 스타일도 있고, 또 하나의 스타일은 여기에 냉장고가 들어가고, 우리 집 냉장고겠죠? 내가 사용하는 냉장고. 얘는 모델 하우스 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무늬. 이렇게 얘는 지금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통짜로 하나 열면 다 열리는 거죠. 얘도 열면 다 열리는 그런 구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은 위에 이거 있죠. 저 수납이 여기에도 똑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집 김치 냉장고 넣어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집 냉장고를 넣어야 될 거예요. 그거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얘랑 똑같이 지금 모델하우스하고 똑같이 들어가는 세 번째 안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세 개가 유상 옵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잘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모델하우스처럼 하시는 거, 하나는 냉장고가 들어가는 거, 하나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엣지등 저거 또 봐도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엣지등 좋아하거든요. 깔끔하니까, 천장이 높아 보이니까, 집이 넓어 보이니까.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침대를 딱 중간에 놓는 경우가 잘 없죠. 보통은 넓게 사용하려고 벽에다가 잘 붙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중간에 딱 놓고 쓰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저는 중간에 놓고 쓰거든요. 근데 지금 중간에 얘는 지금 사이즈가 모델하우스는 보통 침대 사이즈로 꽤 작은 걸 넣어요. 여기는 더블이 아니에요. 거의 킹 사이즈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여기 공간이 좀 이렇게 남아요. 방의 사이즈가 그래도 좀 넉넉하게는 보입니다. 그냥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리고 벽지는 그레이. 그레이 톤이에요. 그레이 톤이고, 문과 벽지의 색깔을 하나로 잘 통일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방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발코니가 넓습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포베이의 정남향이거나 뭐 남향을 보고 있거나 또는 서향을 보고 있거나 어찌됐던 뷰가 잘 나온다면 여기는 그냥 홈카페가 되는 거예요. 티테이블 놓고 차 한잔 마시고 노트북하고 진짜 좋은 장소예요. 이게 사이즈가 꽤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열어볼게요. 네, 난간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장에 따로 조명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저 빨래 건조기 안에 그 램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명 역할을 하거든요. 조명 따로 켤 수 있어요. 저거 조명으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따로 배치를 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대피 공간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모델하우스니까 문이 없어요. 문이 제공이 될 거고, 대피 공간은 솔직히 뭐 대피 공간에 특별한 거는 없죠. 당연히 대피 공간이니까 위급한 상황에 들어와야 되는 공간이니까 사이즈도 뭐 우리 가족들 다 들어올 수 있는 정도 공간은 되겠죠. 그리고 창문. 저는 창문을 좀 자주 열어놓고 관리하거든요. 이런 공간에는. 그리고 창문이 지금 이것밖에 안 열리는데 우리가 급할 땐 다 열려요. 당연히. 그리고 지금 얘도 이렇게 살짝 해서 열면 다 열리고,
얘도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제끼면 이렇게 딱 열리거든요. 형사시계는 열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얘도 그냥 닫으면 얘가 딱 걸리거든요. 지금 그래서 또안 열려요. 요만큼밖에 안 열려요. 요만큼 열어놓고 지내시면 돼요. 위급할 때만 쫙 해서 열어두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대피 공간. 제가 거기서도 계속 여기를 보면서 아 좋다 생각한 게 여기서 거실 보니까 진짜 너무 좋은데요. 너무 넓어서 이게 너무 넓어요. 이게 넓어서 그냥 어쨌든 방 자체가 넓어 보이는 느낌?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사실 좁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화장대를 크게 안 빼고 적당하게 사이즈를 진짜 딱 적당하게 잘 빼놨어요.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좁은 데는 진짜 답답하거든요. 방이 끊긴 것 같은 느낌. 그냥 내 방이 중간에 누구한테 떼주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이거는 진짜 이렇게 개방감이 있으니까 좋아요. 이렇게 조도 조절이 가능하고. 이렇게 하고. 뭐,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뭐, 잔잔한 펄이 들어가서 반짝반짝반짝 빛나면서 예뻐요. 유상 옵션이네요. 고급 화장대. 홈페이지 잘 보시고, 뭐, 선택 여부는 결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아, 벽지가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벽지는 때가 잘안 탑니다. 진짜로. 그리고 막 제가 이렇게 지금 끓잖아요. 소리 나죠? 손톱으로 막 긁어대는데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요. 근데 이렇게 뭐 그렇다고 자국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벽지라도 되게 좀 재질이 좋고 고급스러운 걸쓴것 같아요. 아 욕실은 네 색깔이 마음에 듭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수건 잘 정리해서 쓰시면 너무 이쁘겠죠? 좋네요. 이렇게. 수건 여기다가 배치해도 괜찮고 잘 정리하셔가지고 일단은 뭐오 여기 안방에 스프레이건 있으니까 청소하기 진짜 좋겠죠 여기 성적 왜냐면 스프레이건이 이것도 하나의 배려예요 저거 없는데 많거든요 이거 가지고 욕실 청소하면 모자래요 오다가 마라 짜증나 이거. 여기 막 여기다가 막 가다가 마라 근데 스프레이건이 있으면은 거기서 바로 해서 이렇게 그쵸. 구석구석 청소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이거 나중에 없는 데는 돈 주고 다 하거든요. 너무 불편하니까 없으면, 사이즈가 딱 좋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쓰는데 정말 무리 없고 좋아요. 비데는 확장을 하면 기본 품목으로 들어가는 거. 타일이 무광입니다. 무광. 무광이고, 진짜 깔끔하게, 너무 깔끔하네요. 이렇게. 여기 뭐 진짜 안경 벗어서 이렇게 딱 집어넣고 뭐 헤어밴드 깜빡하고 들어왔을 때딱 집어넣고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건잘돼 있어. 비누도 따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아 이거 되게 세심하네요. 비누 올리고 비누에 막물 같은 거 있으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막 으깨져가지고 근데 여기 물이 싹 빠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싹 그리고 여기 막 이렇게 오돌오돌오돌하게 세 개가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으그러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비누가. 좋네요,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거잘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하나 제가 그냥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되게 저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은 다 움직여요. 이런 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갑자기 틀었을 때막 나오니까 이렇게 키가 안 다니네. 아유, 아쉽네. 이렇게. 좀 높네, 여기는. 이렇게 옆으로 제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색깔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재질도 좋아요. 재질도 너무 좋고 바닥도 한번 만져볼게요. 아 그래 이렇게 이런 타일은 진짜 확실한 것 같아요. 너무 미끄럼 방지 타일이라고 사실 바닥에 깔아놓은데 사실은 만져보면 이 정도는 안 되거든요. 이 정도 벽 정도의 정도 느낌? 그런 걸 많이 깔아놔요. 근데 여기는 진짜 이거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완전 절대 안 넘어질 것 같아요. 물 때문에라도 잘안 넘어질 것 같은? 어쨌든 욕실의 색깔이 저는 이런 느낌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사실은. 요 정도면은 와이프, 남편, 반반? 내 아내와 남편이 반반씩 딱 사용하기 딱 좋은 정도의 수납력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캐리어 같은 거 올려도 되고 뭐 다른 칸으로 이렇게 해서 뭐 선반 같은 거 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창이 있잖아요. 여름에 너무 만약에 진짜 뭐 공기 회전도 좀 시키고 싶고 뭐 어쨌든 환기시키고 싶을 때얘문좀 열어놓고요. 지금 발코니에 창을 열잖아요. 바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 진짜 바람 잘 회전 잘될것 같아요. 환기도 정말 한 5분, 10분만 해놔도 그냥 바람 좀 부는 날에는 확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또 느끼는 건데 진짜 이런 재질을 너무 잘 쓰는 것 같아요, 호반이. 이거 사실 안 보이는 거고, 뭐 여기 특별히 내가 물건을 올리거나 이런 경우가 별로 드무니까, 그냥 아무거나 써도 되겠지 할수 있는데, 뭐 싸구려면 진짜 아무거나 막 이렇게 쓴거 아니에요. 좋아요. 제가 이거 지금 많이 다녀보면서 만져보고 하는데,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재질은, 그냥 어떤 물건을 올려놨을 때 쉽게 미끄러져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욕실 색깔, 방 색깔,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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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 그레이 호반. 그레이 호반. 좋아요. 주방 너무 마음에 듭니다, 진짜. 이렇게 확장해서 내가 유성 옵션이지만 진짜 이런 모델하우스 같은 거를 느낌의 그냥 살림으로 어떤 이렇게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색깔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그레이, 얘는 그레이인데도 얘가 약간 네이비 색깔이 좀 살짝 섞였어요. 하늘빛? 하늘 색깔? 뭐 이런 게 살짝 섞여가지고 이렇게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을 뭐 진짜 너무 잘 뺐습니다. 네. 마음에 듭니다. 좋네요. 우리 집, 나 여기 살고 싶다, 진짜. 너무 좋아. 어쨌든 모델하우스만 봤을 때 주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주방에서 차도 한잔 마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 호반이 확실히 색깔에 대한 감각은 뛰어난 것 같아요. 제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좋은 걸 쓰려고 애를 쓴것 같은? 벽지도 이렇게 만져봤을 때 재질이나 질감이나 뭐 비싼 걸 썼는지 그런 거는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걸쓴것 같은. 누가 봐도 재질도 좋고, 두께감도 있어 보이고, 특히 주방 같은 경우에 타일을 저렇게 벽에, 그리고 상판도 같이 통일성 있게 저렇게 해서 제공이 된다는 거는 주부 입장에서는 진짜 좋죠. 너무 좋죠. 욕실 색깔 좋습니다. 깔끔하고 관리하기 좋고 딴 얘기 안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호반은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얘기하지만 컬러, 자재, 세심함 좋은 것 같아요. 59C 타입하고 84A 타입은 모델하우스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단 평면도를 한번 볼게요. 59A 타입 같은 경우는 166세대. 지금 보면 4베이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공간이 따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성 옵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붙박이장, 드레스룸. 지금 주방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 타입으로 해서 지금 식탁 같은 경우 이 정도로 놓으시면 딱 사이즈 나올 것 같거든요. 59 타입인데도 4베이가 나와 있다는 거는 전체적인 향을 보고 나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59B 타입은 58세대, 4베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신발장 들어오시면 신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싱크대는 일자형. 그리고 59A, B,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엌의 타입이나 그 평면도 자체가 조금씩 다르니까 그런 것만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84A는 모델하우스에 지금 아까 보신 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84B는 56세대. 여기도 4베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방 같은 경우는 D자 형태거든요. D자 형태. 이렇게 돼 있고, 들어오시면은 현관에 일단 신발장과 팬트리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